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무산아집입니다. 오늘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까리고추 찜을 해드리겠습니다. 까리고추는 250g입니다. 그리고 달래 서너 뿌리 있으면 되고요. 큰 까리고추는 이렇게 반씩 잘라주세요. 고추에는 물기가 조금씩 있어야지 밀가루 옷이 잘 묻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를 약간씩은 두도록 합니다. 양념 재료입니다. 진간장하고 집간장하고 마늘하고 들기름하고 통깨 고춧가루 있으면 됩니다. 까리고추 오디필 밀가루입니다. 일일이 하나하나 무치려면 힘드니까 봉지에 넣어가지고 흔들어 줄 거예요. 밀가루 봉지에 까리고추를 넣고 흔들어 주세요. 접시에 다 건져 주세요. 그리고 랩을 씌워 줍니다. 랩에 포크로 구멍을 몇 군데 뚫어 주세요. 렌지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몇 군데 뚫어 줍니다. 오븐에서 5분 동안 쪄 주도록 합니다. 잘 쪄지고 있는데 까리고추 향기가 솔솔 납니다. 다 됐는데 꺼내서 식혀줍니다. 랩을 벗겨주세요. 벗겨서 식혀줍니다. 까리고추 양념을 만들겠습니다. 진간장 2스푼입니다. 그리고 국간장 한 스푼입니다. 마늘 한 스푼 들어갈게요. 고춧가루 한 스푼입니다. 들기름 넣어주세요. 통깨 들어갑니다. 섞어주세요. 섞은 양념에 달래 서너 뿌리 총총 썰어줍니다. 쪽파 사용하셔도 됩니다. 넣어서 섞어주세요. 식힌 까리고추를 다 넣어주세요. 양념하고 이렇게 섞어서 버무려줍니다. 들기름에 고소한 향하고 까리고추 향하고 어우러져가지고 너무너무 향이 좋아요. 섞어서 버무려주세요. 자, 부산아지매표 까리고추찜이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까리고추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까리고추에는 비타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.
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